유튜브 영상을 찍는 게 진짜 거의 한 두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제 한국 본가고요. 저는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元々は2月に入る前にちょっとソウルに引っ越しをする予定だったんですけど 今仕事でかなりバタバタしてて 多分2月末ぐらいか3月の頭ぐらいに引っ越しをすると思います。多分 YouTube も多分今月末ぐらいからは定期的にアップ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懐かしいミンティア。東京で3年間働いて辞めて韓国に帰ってきて、 今は半分フリーみたいな生活をしてます。今やってるのは、日本語の講師までは言えないけど、オンラインで日本語の会話授業をオープンするんで、ちょっとね。で、今はそれに集中してて、 YouTube も、もう全部放置してる状態です。あと3月からはネットショッピングモールのモデルみたいな のも、するので、日本向けなんですけど。まあ、仕事としてはいろいろね、一つにこだわらなく、いろんなことをやっていくと思います。で、前、退職の動画でも一回話したことあるんですけど、まあ、私って、こう、何年先のことまで全部きっちり計画立てて、その、計画通りにする性格ではないんで、 多分その都度自分が向いてることとか、まあ、チャンスが来たらそれをなんとか掴んで、まあ、仕事につなげていくタイプなんで、この先どうなるか正直自分もわかりません。全く。まあでも、日本語を使う仕事をしていくには多分変わり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 지금 제가 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영상도 찍고 싶은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 것도 있고 집 밖으로 아예 안 나가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뭔가 애매하네요. 빨리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본어 회화 강의는 진짜 틀어먹힌 그런 회화가 아니라 리얼 대화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예문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매운 느낌? 아, 그래? 지가 그 차림새로 결혼식은 좀 아니지 않니? 약간 또 뭐가 있지?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제부터 말투 조심할게. 약간 이런 느낌? 뭐 싸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오늘 칼퇴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내일 오전 반차 쓸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진짜로 이거를 리얼 회화 같은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뭐 회사에서 쓰는 대화라든지 실제로 병원에 가가지고 했던 대화라든지 그런 거를 다 재구성해가지고 녹음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잠 안 자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2월 10일에 오픈을 하니까 일본어 회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쇼핑몰은 아마 3월 초에 촬영 들어가니까 한 3월 중순이나 그때쯤에는 또 공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프리랜서로 생활을 하는 게 조금 솔직히 말해서 무섭죠. 왜냐면은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무서운데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생활 패턴에 조금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지금 프리랜서로 사는 게 제가 하루에 일을 하는 시간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최소 12시간, 13시간 이렇거든요. 최소. 근데 뭐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나름 편해요. 회사 다닐 때보다는. 私英語韓国帰ってきて今は1ヶ月半ぐらいなんですけど外出たのが2回ぐらいしかなくて 일본에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네. 네, 민나 코로나 収まるまで体に気をつけください。